네, 더 리프트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준비해서 보내드리는 시간이에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이제 함께 할 거고요. 저희 키움증권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뜯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성장기업 분석팀의 한동희 연구원 함께 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요 얘기를 해볼까요? 아마 요즘 다들 많이들 한 번쯤은 들어보고 또 관심을 가져보셨을 만한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LB 세미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자로 따끈따끈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서 모셨는데요. 일단은 LB 세미콘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본업이 뭔지는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실까요? 그 LB 세미콘은 그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기업인데요. 그 사업부가 한 3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범핑이라고 해서 반도체 칩과 기판을 물리적으로 연결해 주는 그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 웨이퍼를 이제 양품, 불량품을 검사를 하는 테스트 사업이 있고, 최종 이제 패키징을 하는 어셈블리 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 별도 매출액 기준으로 범핑 사업이 50%, 테스트가 36%, 어셈블리가 14%였는데요. 이쪽 보실 때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은 쪽은 테스트 쪽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범핑, 그 다음에 어셈블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테스트 매출이 좀 좋아질 수 있다고 하면 믹스는 좀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회사는 원래는 그 LG 계열에서 그 LG 그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 구동칩에 대한 범핑과 테스트라는 업체인데요. 통상적으로 실리콘 스톡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작년부터 좀 다분화가 되기 시작을 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네. 이야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LG 쪽으로 들어가던 물량이 대다수였는데 이게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다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다른 포인트들도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 업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범핑, 테스트, 어셈블리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테스트 쪽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다라는 부분 일단 포인트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풀이를 해볼 텐데, 일단 실적의 추이를 좀 보면 지난해 연간으로 실적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여줬어요. 이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앞으로에 대한 흐름도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실적은 어떻게 좀 뜯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차트 하나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작년과 올해 이제 분기별 실적 트렌드를 전망을 좀 나타낸 차트입니다. 작년 2분기 때가 이제 매출액이 갑자기 1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장을 시현을 했고요. 이 원인 자체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고객사가 다변화된 효과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는 LG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담당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그 국내 최대 중소형 OLED 패널을 만드는 그 업체 향으로까지 디스플레이 구동칩이 다변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게 이제 실적 성장의 핵심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국내 2위 반도체 업체 향으로 그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그 구리 필러 범프라고 해서, 구리 필러 범프. 그 구리로 범핑을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이 사업이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쪽도 없던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17년과 다르게 높은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핵심 가장 큰 요인이었던 거래선 다변화의 이슈는 대부분 다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높은 이익률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과 더불어 영업 이익률의 성장도 같이 좀 진행이 된게좀 좋은 사례였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이 늘어난 게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고객 선이 다변화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들어갔던 것들이 대부분 테스트 쪽에서의 매출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익도 함께 많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이게 연속성을 갖고 진행이 될수 있을지 이제 저희는 고민을 해야 할 텐데, 일단 어닝 시즌이에요. 오늘도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속속 내놓고 있는 과정에서 어제 저희 리포트 나왔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LB 세미콘 1분기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전망한다라고 네. 굉장히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 제가 이번이 두 번째 레포트이고요. 네. 첫 번째 레포트 때 1분기 영업이익을 90억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전방이 이제 스마트폰과 TV다 보니까 1분기는 가장 비수기이고요. 작년에 물론 뭐 1분기 숫자가 별로 안 좋긴 했지만은 올해는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전망했던 건데 어제자 제 레포트에는 104억 정도 영업이익을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대비 15% 성장을 더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대한다고 작성을 한 건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방금 말씀드린 작년에 좋아진 포인트랑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아, 네. 다만 이제 예상 대비해서 그 디스플레이 구동칩 물량이 더 많다라는 점, 그러니까 전방 수요 자체가 더 높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고 올해도 제가 올해 제가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작년에 좋았던 포인트 그대로입니다. 물론 시장 수요도 높기 때문에 이 테스트 사업을 해주려면 테스터를 먼저 사야 돼요. 네. 작년 대비해서 올해 1분기에도 추가 투자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장비가 LB 세미콘에 들어오고 그 장비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 장비에서 추가적인 매출이 더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추가 투자 효과가 올해 2분기부터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네. 제가 올해 연간 전망치도 더 높게 올렸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1분기가 예상 대비 좋았다 이게 아니라 1분기 추가 투자 이후로도 더 추가 투자가 더 있을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봤던 전방 상황 대비해서 더 지금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투자가 발생을 하고 그 투자가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더 매출 증가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왜 이제 수요가 좋아지는지 좀 이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수요가 좋아지는지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보죠. 아, 예, 예. 네. 그 테스트 쪽에 그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테스트 쪽에 저희 매출 비중은 이제 이 두 번째입니다만 여기에서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의 수요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LB 세미콘의 매출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테스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이게 네. 올해 연간으로 계속 네.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 될 거다라는 부분인데 수요가 왜 늘어나고 있는지를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디스플레이 구동칩은 지금 LG 계열에서는 나가는 게 스마트폰 쪽은 많지 않고요. 다 TV 쪽입니다. 대부분 다. 네네네. 그리고 국내 1위 OLED 업체 향으로는 스마트폰이 대다수인데요. 아, 네. 스마트폰용 패널에 구동칩이 한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은 스마트폰의 큐 성장이 없이는 그 디스플레이 구동칩의 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쪽은 좀 어렵겠네요. 그럼. 네, 다만 지금 디스플레이 구동칩이 고기능화되면서 개별 칩당 테스트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네. 이 테스트에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있는데 그 테스터의 그 스로풋이라고 하는데 성능 자체는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네, 네. 칩 한 개를 테스트하기 위한 장비가 한 대였는데 그게 길어지면 테스트 타임이 길어지면서 장비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 외주 업체들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구조는 시간당 단가로 책정받기 때문에 타임이 길어지면 매출액을 그러니까 개별 칩당 매출액이 더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100개의 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00대가 필요했었는데 네. 테스트 타임이 길어지지만 장비의 성능은 그대로다 보니까 장비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추가 투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고기능화에 따른 테스트 타임 증가는 이 테스트 외주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고 비용적으로도 되게 좋아요. 이유가 이 테스트 외주 업체들의 비용 구조는 대부분 다 감가상각 비랑 네. 인건비, 전력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물량이 작던 만턴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그리고 테스터는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돌려야 됩니다. 아 원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갈 비용인데 타임이 계속 가동률이 증가하게 되면은 더 비용 효율적인 사업 구조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매출이 증가하면은 영업이익률도 같이 좋아지는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그 패널 자체의 사양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테스트 시간이 네. 길어질 수밖에 없고 비용은 늘어나는 게 이제 뭐 거의 없다라고 네. 봐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 늘어나면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아마 매출이 늘어나는 네. 구조인가 맞습니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증가폭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대한 의문은 사실 갖게 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네. 일단은 패널 자체의 고사양화는 일단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냉정히 말하면은 이 테스트 타임이 계속 길어지긴 하겠지만은 이 길어지는 강도나 속도는 향후에 이 패널이 고사양화되는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불확실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있고 올해 좋아지는 포인트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작년에 시작된 국내 2위 반도체 업체 향으로 새롭게 구립 필러 범퍼 사업이 시작된 것도 지금 원래는 그 회사 자체 인하우스 팹에서 담당하고 있던 게 외주화되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그쪽 향 물량은 두 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 테스트를 하기 전에 범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키징을 하는데요. LB 세미콘 자회사인 LB 루셈이라는 업체가 네. 그 패키징 방식인 COF라고 해서 그 칩온 필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네. 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그 OLED 패널에 실장시킬 때 그 필름에다가 실장을 시키는 같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쪽 사업은 지금 스마트폰이 베젤리스화 돼가면서 지금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금 공급 부족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COF 관련된 업체들은 대부분 다 올해 단가 인상이 진행이 되었고요. 네. 그것도 이 자회사의 추가적인 성장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디스플레이 구동칩의 테스트 타임 증가와 그리고 구리 필러 범프의 외주화의 초입이라는 점 그리고 COF의 공급 부족 이거는 스마트폰 성장 없이도 성장은 더 좋겠지만은 네. 스마트폰의 Q 성장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성장에 대한 지속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분기별로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올해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온기로 반영되는 내년에는 더 높은 성장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내년도 전망이 좋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디스플레이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이제 속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방향 자체는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 이익률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과정에 있다. 또 반도체 쪽으로의 매출도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것이고 또 자회사 쪽의 성장도 계속해서 삼박자 어우러져서 성장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일단 내년에 대한 전망까지도 긍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LB 세미콘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사실 본업 이외에도 방탄 관련주, BTS 관련주로 묶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 많이 오른 측면도 있기도 해요. 본업에서의 성장이라는 부분에 물론 오늘 방점을 찍기는 했습니다만 여타 이슈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이라면 사실 밸류 측면에서는 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관련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일단은 네. 일단 본업과는 LB 세미콘과는 무관하고요. 그 주 LB가 가지고 있는 LB 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방탄소년단 관련된 주식들을 좀 찾고 싶어 했는데 간접적으로 빅히트 관련된 상장 주식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간접적으로 지분 관계나 사업 투자 관계는 아무것도 없지만 LB 세미콘에 대한 센티먼트가 좋아진 측면은 있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네. 오히려 저는 뭐 애널리스트로서 좀 그런 본업과 무관한 사실 뭐 지분 관계라도 있으면 뭐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직접적인 게 없죠. 정말 관련이 한 톨도 없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 포인트로 삼을 수 없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비메모리 테스트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테스나나 네페스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다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는 네. 이 주가에 방탄소년단 관련된 내용들이 녹아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봐도 올해 제 추정치 기준으로 지금 PER이 11.3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아주 낮은 밸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아주 고밸류는 또 아니죠. 네, 그것도 네. 아니고 성장세나 그리고 이제 회사의 지금
체질이 지금 더 단단해지고 지금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전방 비메모리에 대한 업황도 지금 저는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높은 멀티플 충분히 줄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내용은 좀 회사의 투자 포인트에서는 좀 빠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직접적인 지분 관계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또 동종업체들 뭐 테스나 네페스 같은 것들 오른 것을 본다면 과연 LG세미콘이 정말 BTS 때문에 올랐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밸류 자체도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성장에 대한 기대를 내년까지도 연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리 없는 가격대 아닌가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LG세미콘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죠. 어키엄 리포트 나와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성장기업 분석팀의 한동희 연구원 모시고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